좋아. 이제 다른 걸 연습해보자. 만약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떤 색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게 될지. 아, 커플. 우리에게 기념년. 정답. 그럼 우리 어떻게 처음 만났을까요? 뛰어는 날 길에서. 정답. 네가 내 우산 속으로 뛰어들어왔어. 아우, 난 정말 예쁘실 것 같지 않은데. 디테일을 추가해야겠어. 누가 물어볼지 모르니까. 넌 내 우산 속으로 뛰어들어오면서 말했어. 저... 버스 정류장까지만 같이 쓰고 가면 안 될까요? 다시 한번 말해주면 난 절대 그랬을 것 같지 않거든. 무척이나 로맨틱한 순간이었어. 빗소리 전화번호 그리고 어디선가 빌 에반스의 음악이 들려왔어. 저번엔 듀크 엘링턴이라고 했잖아. 둘 다 들려왔어. 우린 그 우산을 나눴은 채 빗속의 거리를 걸었어. 파리의 거리. 뉴욕의 거리. 아, 뉴욕시 나온 말이 나자니까. 뉴욕의 거리 비가 내리던 날. 뉴욕 말고 파리. 작은 우산 속 함께 걷던 우리. 그거 영화에서 나온 거 아니야? 유난히 예쁘던 풍경 속에 낯선 너 그렇게 넌 내게 찾아와 주었어. 난 여전히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. 어? 넌 그때 빨간 레인코트를 입고 난 빨간색은 절대 아니거든. 머리에 빨간 털 모자를 썼어. 내가 아니라 산탈만 남고 세상이 고요해졌던 것 같아. 내 심장 소리만 들렸던 것 같아. 심장도 없어졌어. 처음 만난 비가 내리던 날. 이제 네 차례야.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하다가 내가 우산 밀고